교육부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불사지는 바로. 예, 박홍경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 전입 등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 행위가 아니냐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 정인 선서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선서 받고 의사 진행 발언인지 분명하게 하세요. 운영을 5분간만 의사 진행 발언은 잠깐 듣고 합시다. 5분간만 정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시고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하시고 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암시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는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되지 않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른 사태이라고 저희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쌓여있는 국정 현안,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정감사에 임하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정인 선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한 조치를 할 것임을 지혜를 입장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동안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시면 선서 받겠습니다. 도움이라고 해주십시오. 어서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판단의 일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잠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좀 봐주십시오. 정리 감사 중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오셔왔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